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English Grammar for Korean, 즉 한국인을 위한 영문법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그 첫째 시간으로 동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Easy 4K를 소개하는 그런 동영상에서 우리가 품사라는 걸 얘기했죠? 어떤 단어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걸 품사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명사, 형용사, 동사, 뭐 전치사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걸 앞으로는 배울 것이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동사와 명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법의 많은 부분이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이 동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동사의 두 갈래인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뭐 동자는 이제 움직인단 말이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이제 우리 주변에 계속 변화해 나가고 있죠. 내가 가만히 서 있다가 갈 수도 있고 자동차가 달릴 수도 있고 구름이 흐를 수도 있고 물이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가, 또 내가 지금 말하는 거랄지 노래하는 거랄지 이것도 뭐가 계속 지금 변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러고 어떤 것이 뭐가 있는지 또 어떤 것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걸 동사라고 해서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verb라고 그러죠. 동사를 하나는 비동사, 또 다른 것은 일반 동사. 그러니까 일반 동사 중에 비동사는 이제 예외적으로 특수한 것을 띄어서 따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동사를 action verb, 행동 동사라고도 얘기합니다. 행동 동사. 왜냐하면 그건 움직이는 것, 변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자, 비동사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be죠. be는 뭘 뜻하냐면은 있다, 존재한다. 있다는 건데 내가 여기 있는 거죠. I'm here. You are there. 너는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here.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A는 B다. 예를 들어서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또는 She is pretty. 그 여자는 예쁘다. 이렇게 두 개의 관계를 지어줄 때 비동사를 씁니다. 비동사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어에다가 비동사를 쓰고 명사나 형용사를 쓰면은 그건 주어나 명사가 뭐뭐이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Jane 주어죠. 그 다음에 is a student. is는 비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a student 이제 명사죠. 그렇게 Jane이 학생이라는 것을 Jane과 학생이라는 걸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is 비동사가 쓰인 겁니다. Jane is a student. 또 She는 지금 앞에 나온 Jane을 She로 받은 것이고요. She is tall. 그러면 Jane is tall. 이건 형용사입니다. Jane은 키가 크다. 키가 작다. Short. 키가 작다. 크다. 이쁘다. Pretty. Pretty. Beautiful. 이렇게 She is tall. 이런 식으로 비동사는 뭐뭐이다. 뭐뭐이다. 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비동사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존재한다. We are at the park. 우리는 공원에 있다. We are. 우리는 있단 말이죠. 우리는 있다. 그럼 좀 밍밍하죠. 뭐 있다. 어디에 있다. We are at the park. 공원에 있다. 이렇게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그걸 전치사구라고 합니다. 이건 at이죠. at이 전치사죠. at the park는 전치사구라고 합니다. 구라는 것은 이렇게 몇 단의 단어가 묶여서 쓰는 걸 구라고 합니다. At the park, 공원에서, 공원에, 그 말이죠. We are at the park, 우리는 공원에 있다. The cat is in the box. 고양이가 in the box, 상자 안에 있다. In the box, 이게 전치사구입니다. in은 전치사구요. In the box는 전치사구죠. The cat is in the box. 고양이가 상자 안에 있다. 이와 같이 비동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뭐이다, 뭐뭐이다. 또는 다른 것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두 가지 쓸 때, 단어할 때 비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다, 기타 동사는 일반 동사라고 그럽니다.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무엇을 하는지, 주어가 무엇을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뭘 한다를 갖다 do라고 그러죠. 있다를 갖다 be라고 그랬죠. 뭐를 하는 것은 do라고 그럽니다. do, I do. 그런데 이제 do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go, 간다. I go, 나는 간다. 다음 place, 다음은 play, 뭐뭘 한다 그 말이죠. 뭐뭘 한다. 이제 play soccer 하면은 축구를 한다 그 말이고요. play tennis, 테니스를 한다. 그 다음에 they watch movie together. They watch 본다. 영화를 본다 그 말이죠. They watch movie together. 이와 같이 go랄지, play랄지, watch랄지 하는 것들 이걸 일반 동사, 그냥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 왜냐면 비동사는 특별하기 때문에 비동사라고 한 그룹을 지어준 거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일반 동사. 또 이게 무엇을 하기 때문에 do 하는 걸 갖다 영어로 이제 액션이라고. 액션 무비 여러분 알죠? 액션 무비. 예, 활극 같은 거. 예, 이 액션이라고 그러는데 액션 버브를 갖다가 go, play, watch 이런 것들이 다 액션 무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톰은 play가 아니라 place라고 돼 있죠? place. 왜 그러냐면 이따 좀 이따 배우겠지만은 이 톰과 같은 3인칭일 경우에는 이 동사의 어미가 약간 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비동사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문법에 어려운 거죠? 뭐 해야 됩니다? 뭡니까? 외워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EG4K에서는 그 외우는 것을 한 번에 한 시간에 외우느냐를 너무나 많지 않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시간에 외우지 않으면 다음에는 못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또 나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알고 있는가를 갖다가 연습 문제를 풀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제일 여러분이 이번에 첫 번째 외우는 것이 비동사의 형태입니다. 비동사. 그러면 비동사는 이제 주어가 뭐뭐인가, 주어의 상태, 또는 주어가 어디에 있는가, 상태, 존재, 있는 것, 이걸 한다고 그랬죠? 그럼 주어가 누군가 하는 그 주어를 갖다 우선 알아야 되니까, 주어의 그런 형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나죠? I. 그래서 나는 I라고 그럽니다. I. 나. 그러죠? 나. 그 다음에, 나 말고, 앞에 있는 건 너, you, I, you, I는 나고요, you는 너죠. 그 다음에 너고 나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I하고 you, 나하고 너지만은 너고 나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너고 나는 we, 우리가 되죠. we. 그래서 we, 우리, 나, 너, 우리. 그 다음에 너도 너도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앞에서 우위가 있는데 우위 말고 너희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너희가 이제 하나가 있을 때하고 둘 이상 있을 때를 나누는 것을 갖다가 단수와 복수라고 합니다. 단수, 복수. 단수는 혼자 있는 걸 얘기하고 복수는 둘 이상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I는 나 혼자 있는 거죠. 우위는 우리 누군가 둘 이상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혼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들, 이건 복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you가 단수도 되고 복수일 때도, 그러니까 너나 너희들은 영어로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한국말로는 구별하죠. 그런데 영어는 너희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3인칭은 he. 자, 이제 나하고 너하고 빼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남자, 그 여자, 또는 그 물건이거나 할 때는 그것. 예를 들어서 그 상자 같은 것은 he나 she가 아니죠. 그건 중성이니까 그것은 it라고 그럽니다. it. 그러고 그것을 모여서 복수가 되면 they, 그들. 그런데 우리는 3인칭일 때
그 남자, 그 여자 이걸 구별하지 않죠? 그는 뭐, 그는 영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주어는 생략하고 영이다. 그 다음에 철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그는, 그 여자는 구별하는데, 영어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성일 때는 he, 여성일 때는 she, 이제 중성일 때는 it 이렇게 하고요. 복수일 때는 they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에 맞추어서 이제 비동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좀 불편하죠. 왜 그러냐면은 비동사가 be라고 그러거나 is 하나만 있다고 그러면은 I is, you is, he is, she is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주어에 따라서 다른 비동사를 쓰는 것이 이제 영어의 골치 아픈 점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와 비동사를 묶어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축약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과거형이 있는데, 축약형은 우리가 말로 할때 그것을 간단히 줄여서 하는 겁니다. 간단히 줄여서, 예를 들어서 I하고 I의 비동사는 am입니다. I am. 그런데 I am a boy, I am a student, I am a teacher. 이렇게도 얘기하고 쓸수 있는데, 그걸 회화할 때는 더 줄여서 I'm, I am을 줄여서 I'm, I하고 위에 apostrophe, 그걸 apostrophe라 합니다. apostrophe하고 I am, 그래서 I'm. 그러니까 I am.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we는 we are를 줄여서 we are. 발음을 조심하십시오. we are. 그 다음에 you도 아입니다. you are. 그걸 줄여서 your. 따라서 해보십시오. your. 그 다음에 단수, 3인칭 단수, he is, she is, it is, is입니다. he is, she is, it is. 그런데 이걸 줄여서 his, she's, it's. 그렇죠?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his, she's, it's. 다시 한번, his, She's, is.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인칭 복수는 they라고 그랬죠? they도 아입니다. 그러니까 아가 제일 많습니다. 아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아하고, 엠하고, 이스하고 세 가지니까 이세 가지 비동사를 어떤 때 쓰는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I는 뭡니까? I am a girl. I'm a boy. I am. 그걸 줄여서 I'm a student. 그다음 we일 때는 we are students. 줄일 때는 we are. 그다음에 you are는 단수 복수입니다. You're a teacher. You're a teacher, a teacher. You're a teacher. You're a teachers. You're a teachers. You're a teacher. 그 다음에 he's, she's. is. He's pretty. He's handsome. 남자는 pretty라고 하지 않습니다. handsome하다고 그러죠. He's handsome. She's pretty. Is big. It's big.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복수는 they are good. 그들은 아주 좋은 사람이다. They are good. They are tall. 그들은 키가 크다. They are tall.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비동사의 과거형인데, 이건 현재라는 건 현재, 나는 현재, I am a student. 나는 현재 학생이란 말이고, I am a teacher. 나는 현재 교사란 말이고, 내가 교사도 과거에는 학생이었겠죠? 그러면 나는 과거에는 학생이었다면은
I am teacher면 나는 지금 현재 교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학생이었으면 I was a student 이렇게 됩니다. was am이 아니고요. was. 그 다음에 we랄지 you랄지 복수랄지는 were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는 was입니다. I하고 3인칭 단수는 was고 나머지는 were, was, were. 이것은 이번 시간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소개로 오고 이번 시간에 외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was하고 were 이게 과거를 나타낼 때 예를 들어서 I was a student. 나는 학생이었습니다. Now, 지금은 I am a student. I am a student. No, I am a teacher. 지금은 나는 선생님입니다. 과거에는 학생이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틀림없이 해야 될 거. I am, I'm. We are, we're. You are, you're. He, she, it, is. He's, she's, it. They are, they're. 그렇죠? 자, 비동사는 뭐다? 이다, 뭐뭐이다, 어디에 있다. 있다랄지 이다랄지 두 가지 뜻을 가지는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제라고 그러는데 시제라는 것은 과거인가 현재인가 미래인가 앞으로 배울 겁니다. 이건 뭐 지금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비동사로 어떤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보십시다. I am I'm, we are, we're, you are, you're, he, she, it is, he's, she's, it's, they are, they're, they're. 자, 지금 한번 이걸 좀 외보시고요. 만약에 외우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밑에 왼쪽 아래에 있는 일시 정지 버튼을 클릭해 두고 이걸 외울 때까지 몇번 다시 반복해서 보고 다시 시작해서 하면 됩니다. 그냥 대충 알게 생겼습니다. 계속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앞으로 이게 반복해서 나오니까요. 지금 이런 게 무엇인가는 확실히 이해는 확실히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그 내용을 I가 am이던가 is던가 were던가 뭐 이런 걸 모르면은 그것은 다시 되돌아보기를 하거나 여기서 외우거나 다음에 배울 때 다시 그것을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에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동작. 비동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일반 동사는 어떤 운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운동을 나타내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배운 것처럼 go랄지, come이랄지, walk랄지, run이랄지, watch랄지는 그런 데가 있는데요. 이게 복잡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냥 언제든지 나는 간다, 너는 간다, 우리는 간다. 한국말은 다 똑같죠? 간다, 간다 하면 되는데, 영어는 나는 간다 할 때는 나는 간다 하고, 나는, 너는, 우리는 다 간다고 그러는데, 3인칭일 때, 그 여자는, 그 남자는, 그것은 할 때는 그 끝에다가 S를 붙입니다. S를 붙여요. 3인칭일 때는. 예를 들어서, know, 안다는 말이죠? I know you. 나는 너를 안다. 그런데 I know you 하는데 you know me 나는 너를 알고 you know me 너는 나를 아는데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말할 때는 he she knows라고 합니다. She knows me 그 여자는 나를 안다 이렇게 me 대부분이 이렇게 s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로 끝나기가 끝에 o랄지 s ch sh x 이거 복잡합니다. O, S, C, H, S, H, X. 이것이
s를 붙이자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를 갖다 두스 하면은 s를 붙이자면 두스가 되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좀 부드럽게 해서 does 이렇게 e를 하나를 집어넣어서 does. 그러니까 dos가 아니라 does. 그다음 miss 나를 그리워한다, 보고 싶어한다 그러면 그러죠. I miss you. 네가 보고 싶어. I miss you. 아까 do는 뭘 한다는 얘기겠죠? 뭐뭘 한다. Does, do, does. 이건 옆에 있는 OS, CH, SH 뭐 이런 것 다, 아, 이건 하나의 문법이고요. 실제로, 아, 이 실제 대표적인 그런 동사로 외우는 게 편합니다. 그래, does랄지, miss랄지, misses, catch랄지, catches. catches 하면은 너무 힘들으니까요. catch, catches 이를 넣어서요. 그 다음에 pushes, fix, push는 밀다는 것이고요. catch는 잡다는 거죠. catch, push는 밀다, catch는 잡다, fix는 고치다, 고치다. 자, 이렇게 단어 공부를 갖다가 단어 공부를 따로 띄어서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뭘 설명할 때 그때그때 같이 함께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do는 뭐예요? 뭘 하다. miss는 보고 싶다 말이죠. 보고 싶다. catch는 잡다. 야구공 같은 걸 잡다. push는 밀다. fix는 고치다. 고치다. 거기에는 뭘 붙인다? s가 아니라 es를 붙인다 이 말이에요. does, misses, catches, pushes, fixes.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does, misses, catches, pushes, fixes. 됐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아주 예의적으로 몇개 있는 것들인데요. 그 다음에 이런 자음 y를 거는 f가 fly, l은 자음이죠. 자음. 그 다음에 y로 끝나는 거. 자음 y, 그러니까 fly 같이 자음 다음에 y로 끝나는 것은 flies. 거기다 e를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i를 y를 i로 받쳐갖고 flies라고 합니다. flies. fly는 날르다 그 말이죠. 날아다니는 거, fly. 예, 파리 같은 게 날아다니는 걸 fly라고 합니다. flies, flies. y를 i로. 이거 flies를 외우시면 됩니다. flies를 외우시면, 아, y로 끝나면은 자음 y는 is다. 다른 게 나가도요. 이거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flies. 그런데 모음이면은 enjoys. o는 모음이죠. oy. enjoy는 즐기다. enjoy the music, 음악을 즐기다. enjoy the BTS music, BTS 음악을 즐기다. 그때는 I로 바꾸지 않고 그냥 enjoys 붙입니다. enjoys. 그러니까 이것은 뭐나 마찬가지예요. 제일 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디에? 대부분 일반 동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앞에 있는 것이 자음 y일 때는 i로 바꾼다는 것 때문에 지금 모음으로 끝날 때는 안 바꾼다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앞에 있는 거에 일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예외적인 거, have는 has입니다. have는 has. have는 3인칭일 때는 has예요. I have a book 라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 have a book. They have books. 다 아는데 he, she가 하면은 he have a book이 아니라 he has a book, she has a book 이렇게. 자, 이것만 해도 골치가 아프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냥 대부분은 이걸 규칙 동사로, 원래 오히려 이걸 규칙 동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은 규칙 동사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다음 장에서 이제 불규칙 동사라는 걸 배울 건데, 이건 이 규칙에 의해서 3인칭 단수의 끝을 갖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s를 붙이면 된다. enjoys, knows 같이 s를 붙이면 된다. 그런데 s를 붙여서 발음하기가 나쁜 것은 s 대신에 es를 붙인다. does 하기가 나쁘니까 does.
미시스 하기 나쁘니까 미시스, 캐치스 하기 나쁘니까 캐치스 하기 나쁘니까 캐치스 이를 집어넣는 겁니다. 부시스 하기 나쁘니까 푸시스, 픽시스 하기 나쁘니까 픽시스 됐죠? 이건 발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S 대신에 ES를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의적으로 have는 뭐다? 3인칭일 때는 has다. has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불규칙 동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좀더 그런 불규칙 동사는 배우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운 그런 동사의 기본적인 비동사, 그 다음에 일반 동사, 3인칭 단수 변하는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한 걸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할 때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죠. 자, 첫째는 다음 괄호 안에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Tom, am, are, is hungry. Tom은 배가 고프다 그 말이죠. Tom은 배가 고프다.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Tom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배고픈 상태다. 그러면 Tom은 1인칭입니까? 2인칭입니까? 3인칭입니까? Tom은 3인칭이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니까. 그러면 3인칭 단수일 때는 Tom is hungry 그랬죠. Tom is hungry. Tom을 Tom이라고도 하고 Tom이라고 미국에서는 Tom이라고 합니다. Tom is hungry. Tom is hungry. 이와 같이 모든 문장은 sentence 문장은 끝에 이렇게 마침표로 끝나거나 또는 question mark, 의문부호로 끝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다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문장 끝에. 그 다음에 we were late for the meeting. We were late for the meeting. Late for the meeting. Late는 늦었다 그 말이죠. For the meeting. 그 모임에 늦었다 그 말이죠. 늦었다. 그런데 were나 was니까 이건 과거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늦었다 하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우리는 복수죠. 복수일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수일 때는 was고 복수일 때는 were라고 그랬죠. We were late for the meeting. We were late for the meeting. 따라서 해보십시오. We were late for the meeting. 미팅을 팅 이렇게 강하게 안고 미국 사람은 그냥 미팅 그럽니다. 미팅. We were late for the meeting. 그렇죠? 그 다음에 Julie and I. Julie와 나는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죠? 벌써 두 사람 이상이죠? Julie and I. 우리. 우리일 때는 singers. 가수다 그러죠? Julie and I singers. 그러면은 비동사는 뭘 써야 됩니까? I 같으면 I am. Julie 같으면 Julie is죠. 그런데 Julie and I, Julie와 나기 때문에 we이니까 are, we are. Julie and I are singers가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Julie and I are singers. Julie and I are singers. 그 다음에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줄임말로 고쳐 쓰세요. 우리가 주어 그 비동사를 앞에서 할때 간단히 회화할 때는 줄여서 쓴다고 그랬죠? I am Jane. I am을 줄여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I'm 그랬죠? I'm. I am Jane. I'm Jane. 나는 제인입니다. I'm Jane. 그 다음 It is nice. 아, 그거 좋다. 그거 좋네. 에? It is nice. 그걸 줄여서 It's nice. It's nice.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they are my teachers. 그들은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입니다. They are를 줄여서 they 그랬죠? They are my teachers.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해석하시오. Mary is short. Mary는 is short. Short는 키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키가 크다는. 아, 배웠죠? Tall. Mary is tall. Mary는 키가 크다. Mary is short. Mary는 키가 작다.
그 다음에 she is in the kitchen. 비동사 중에 다른 하나는 있다 했죠. 이것은 이다 했고 마리는 she is in the kitchen. 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치사 그랬죠? 전치사. in the kitchen은 전치사 그죠? 이는 안에 the kitchen 부엌 안에 부엌에 그 말이죠. 부엌에 she is in the kitchen. 여기는 앞에 마리가 나왔으니까 마리를 받을 때 대명사 마리라는 것을 다시 마리 is in the kitchen 아니라 she is in the kitchen 이렇게 대명사로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받는 겁니다. 마리라는 명사를 대신해서 she is in the kitchen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동사의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Jenny know my name. Jenny know my name. Jenny는 3인칭 단수인데 know가 know로 끝나지 않죠? 끝에 뭘 붙여야 됩니까? Jenny knows my name. Jenny knows my name 이렇게 붙여야 되죠. 그 다음에 she miss her friends. 그 여자는 그의 친구들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리워합니다. 자, miss 같이 s miss에다 또 s를 또 붙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Mrs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그건 굉장히 어려우니까 Mrs. es를 붙였죠? She misses 이렇게요. My father fixes the car. 이것도 fixes 하기 어려우니까 My father fixes es를 붙였죠? 그 다음에 Tom enjoys music. Tom enjoy music. 이건 enjoy는 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장 일반적인 뭘 붙이는 거 s enjoys 그러라고 했죠. 모음 y로 끝나는 건 y를 i로 안 바꾸는입니다. Tom enjoys music. 그 다음에 Jane have a care. Jane은 3인칭 단수인데 have를 못 쓰고 뭘 쓴다고 그랬습니까? has. Jane has a cat. 그렇죠? 자, 그럼 이걸 다시 정답을 봐가면서 한번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Tom is hungry 그랬죠? Tom is hungry. 그 다음에 We were late for the meeting. 따라해 보십시오. We were late for the meeting. 그 다음에 Julian, I are singers. 따라해 보십시오. Julian, I are singers. 그 다음에 줄임말 I am은 I'm이라고 그랬죠? I'm Jane. It is는 is라고 그랬죠? It's nice. They are는 they're라고 그랬죠? They are my teachers. 그 다음에 Mary is short. Mary 키가 작다. She is in the kitchen. 그녀는 부엌에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Jenny knows my name. Knows my name. She misses her friend. My father fixes the car. Tom enjoys music. Jane has a cat. 자, 이번 시간에는 동사 그중에 제일 동사가 무엇이고 동사의 갈래가 뭐가 있는가 비동사가 있고 일반동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비동사 일반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지고 주어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고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주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I am, I'm. We are, we're. You are, you're. He, she, it, is. Is, she's, is. They are, they're. 이렇게 주어의 단수 복수에 따라서 비동사의 형태가 달라지고 그의 축약형이 뭔가 하는 걸 배웠습니다. 비동사 과거형은 다음에 배우겠습니다. were, was. 단수는 was고 복수일 때는 were고 유일 때는 were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동사는 s를 붙이는데 이렇게 s를 붙이기 어려운 동사는 es를 붙이고 그 다음에 L, 모음 Y로 끝나는 건 I로 바꿔서 하고 have는 has로 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연습문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화국이었고요. 전북대학교 이화국 교수입니다. 제 학습 사이트 이화국 컴에 가시면은 이지 4K 컨텐츠를 갖다가 여러분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또 유튜브 채널에서 이지 4K를 검색하시거나 이 시간의 강의를 보려면 이지 4K 101, 이 시간의 강의의 번호가 이지 4K 101이니까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102, 앞에 시간은 101, 103 쭉 이렇게 번호가 붙여서 나갈 겁니다. 그냥 검색할 때는 그냥 이지 4K만 검색하면 됩니다. 그게 채널을 검색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작성한 수많은 그런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싶으면은 이화국 교수를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 제첫 시간의 강의 동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동사의 그런 종류와 그 다음에 비동사의 형태, 쓰임새 등을 배우고 3인칭 단수에서 그 일반 동사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